저는 태계원에서 왔고요. 여러분들을 뵈려고 계속 기회만 있으면 여기 서고 싶었는데요. 오늘 드디어 여기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무슨 각본을 준비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너무 뵙고 싶어서 그냥 와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용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왔거든요. 24년 전에. 24년 전인지 20몇년 됐는지 하여튼 1998년도에 제가 이제 진단을 받았어요. 진단을 받았는데 그때만 해도 암 이러면은 사람들이 전염병 정도로 생각을 했을 그 당시에요. 지금은 의료가 엄청 발달되고 여러분들 저 같은 사람도 옆에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세미나도 이렇게 한국에서 자유롭게 할수 있을 때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접할 때만 해도 굉장히 한국에는 이런 뉴스타트가 없었어요. 미국에 이상고 박사님이 미국에 계실 때 거기서 세미나를 하신 거를 제가, 암이 걸리고 나서 제가 미국에 계셔서 하시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에 미국을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제가 그 당시에 여러분들의 세미나 이 하시는 것보다 훨씬 비싼 돈으로 그 당시에 그때의 그 비디오를 다 구입을 해가지고 제가 그거를 보면서 아, 이렇게 하면 살겠구나. 요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제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뉴스타트를 제가 했거든요. 근데, 제 옆에 주변에 있는 분들은 모든 사람이 이 뉴스타트에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제가 그 오직 그이 박사님의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뵙고 싶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진짜 지금 옆에서 이렇게 뵐수 있는 것만 해도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축복이고 여러분들이 이 기별을 딱 붙잡고만 가신다면 진짜 누구든지 저처럼 될수 있거든요. 제가 진단받은 건 24년 됐고요. 그 전에 이미 몸이 많이 아팠어요. 우울증에, 뭐, 불면증에, 뭐, 지금 요즘에 말하는 공황장애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인기피증에, 막, 이미 그거를 너무 많이 경험하다가, 이제 제가 이 박사님의 강의를 알고, 아, 이제부터는 내가 살수 있겠구나 하고, 그때부터 열심히 제가, 제일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 해보니까, 사실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요. 맨날 이 박사님의 강의, 지금도 제가 이 박사님 강의를 집에서 늘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들어요. 왜냐하면은 항상 사람은 이 망각의 동물이더라고요. 순간에 지나면 잊어버리고 또 내가 생각하는 옆에 주변에 또 사람들의 얘기를 듣게 되고 그래서 또 넘어지게 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있는 게 되게 도움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경험해 보면.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 박사님의 말씀을 정말 그렇게 늘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마음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무엇을 하든지 내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이거를, 이 길을 생명의 길을 한번 걸어가 보자.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왜냐면 제가 그 1998년도에 이제 병원에서 어떻게 진단받았냐면요. 유방 말기 암에다가 임파선으로 다 전이 됐고요. 항암을 맞아도 한 3개월에서 6개월 봤어요. 항암 치료해도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죠? 무지하게 심각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도 제가 그때 고전에 이제 기별을 이제 이거 강의를 듣고 이제 살겠구나 하고 제가 열심히 희망이 생겨서 열심히 행복하게 했기 때문에 제가 그때 그래도 그 상황에서 안 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그것도 이제 몸이 아파서라기보다도 너무 많이 몸이 좋아졌는데 유방에 덩어리 있는 게 이게 이제 암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누가 우리 동생이 발견해줘가지고 병원에 끌려가서 암인 거를 받았지. 그 전에 이미 불면증이니 뭐 이런 게다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받았을 때 보니까 이미 뭐 임파선에 전이 되고 유방에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수술을 안 하고 한번 나아보겠다는 그 얼마나 믿음이 사실 그때에 그 강의를 통해서 제가 얼마나 큰 용기와 그 믿음이 어디서 그렇게 났는지 하나님이 그 주신 거죠, 그거를. 그래서 이제 저는 수술을 안 하려고 했지만 이제 가족의 이제 막 굉장히 강력한
그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수술만 하고 이제 뉴스타트 해라 이렇게 돼서 제가 수술을 하게 됐어요. 한쪽에 완전히 절제하는 수술을. 그래서 오른쪽에 지금 유방이 완전히 없거든요. 그래서 하고 나서 이제 한달딱 됐는데 이쪽에 보니까 또 있는 거예요. 왼쪽에.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사실 살짝 무너졌었어요. 이제 정말 죽는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실망해가지고 뉴스타트 포기했었어요. 포기하고 매일 울었어요. 동산에 올라가서 제가 어느 요양원에 가가지고 동산에 가서 매일 우리 딸이 그 초등학교 6학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16, 8년 만에 얻은 딸인데 애가 없어가지고 제가 정신적으로 너무 많이 고생을 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아마 이렇게 병이 온 거였나 봐요. 그랬는데 그 딸이 6학년인데 저거를 책임도 못 지고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매일 울었어요, 동산에 가서. 울고 기도도 안 나오고 하나님만 그냥 매일 하나님 그냥 눈물이 너무 가려서 사람이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눈물이 항상 이렇게 그렇게 평생에 울 눈물을 그때 다 흘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울고 하나님만 찾고 있는데 하나님은 찾고만 있어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 딸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날마다 그거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저에게 딱 생각나게 하시는 게너 뉴스타트가 있었고 너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제까지 좋아지지 않았냐? 그 생각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셨겠죠. 저는 틀림없이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때 다시 제가 기운을 차리고 뉴스타트를 열심히 이제 집에 와서 이제 가족과 함께 했어요. 그러는데 이제 어느 날 강의를 듣는데 이상거 박사님 강의를 듣고 날마다 이제 그 없는 기운에 정신 차리고 산에를 이제 등산을 하고 이렇게 운동을 하고 또 집에 와서 이렇게 뉴스타트를 열심히 하는데 첫째가 제 마음속에 그날도 산에를 올라가고 말씀을 듣는데요. 하늘에서 햇볕이 나를 비추는데 온 세상 햇볕이 다 저를 비추는 것 같아요. 그 말씀 속에서 뭐냐면은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그 강의였는데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번데기에서 나비가 되려면 쉽지 않더라고요. 이상구 박사님 강의를 제가 그걸 들어볼 때에 아 번데기를 이렇게 조금 사람이 번데기가 힘들지 않게 나비가 될때 조금만 사람이 힘들 이렇게 찢어줘도 그 나비는 죽는데요. 모세혈관이 자라지를 못해서 자기가 뚫고 나와야 된대요. 여러분들이,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몰랐지만 이제 번데기에서 나비로 나와야 되는 그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그 경험을 했는데 그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다 기별을 주셨는데 제가 번데기에서 나비가 되겠다는 생각만 하시면 하나님이 그 날개에 모세혈관을 붙여주시고 나올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으로 그날 태양이 비쳤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나는 이제 번데기에서 나비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에 하늘에서 그 빛이 내리는데요. 그때처럼 지금 찬란한 빛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날서부터 제가 이 병을 생각지를 않았어요. 정말. 어떠한 경우라도 나는 그 생각이 나면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저는 그냥 그게 나의 낙이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너무 좋아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쪽 유방에 이제 덩어리 있던 건 수술 안 하고 사실 말씀으로 나았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죠. 그죠? 근데 이럴 때는 되게 박수가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진짜 있잖아요. 저 경험했거든요. 이쪽 유방에 어느 날 보니까 덩어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주님, 그 처음에 이렇게 만졌을 때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두 번째 확인을 다시 할 때는 심장이 좀 떨리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올까 봐. 근데 진짜 저희 남편까지 같이 했는데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경험을 하고 나니까 제가 용기가 얼마나 생겼겠어요. 그때부터 저는 많은 사람들을 저희 집에 초대하고 그 초대하는 사람들은 다뭐 이렇게 아프고 저렇게 아픈 사람들을 초대해서 제가 사실 작은 이상구 박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고 여기를 이제 또 이제 보내고 이런 일을 제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그때 제가 저는 그때 그랬어요. 줄타기 하는 거 있잖아요. 고개사가 줄타기 할 때에 제가 줄을 탈때 이상고 박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 줄을 탔지 옆에 누가 사람이 붙잡아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저희 같은 사람이 사실 많잖아요. 간증하고 이런 분들이. 지금 20몇 년씩 이렇게 뭐 예쁜 모습으로 있었으면 성공한 거죠. 틀림없이. 그쵸? 여러분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왜 쫓아왔냐면요. 누가 한 명이라도 제 얘기를 듣고 정말 희망을 가지고 건강하게, 뭐, 요즘에 말이 있더라고요. 8899, 뭐, 팔팔하게 99세까지 살다가 죽는 거. 우리가 지금 평균 연령이 지금 많이 길어졌잖아요. 건강한 모습으로 충분히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려도 우리는 회복할 수 있다는 저를 보면서 좀한 사람이라도 누가 그런 분이 계시기를 위해서 제가 아침에 열일 제쳐놓고 여기 달려왔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고개사가 있을 때 저희 같은 사람이 옆에서 붙잡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믿으시고, 정말 저는 항상 그래요. 누가 아프면 여기를 너무 보내고 싶어. 너무 보내고 싶어요. 근데 10명 중에 한 명도 잘안 듣죠? 정말 안 들어요. 100명 중에 몇명 들을까요?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시는 자체가 이미 엄청난 에너지와 복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네. 정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건강하게 이렇게 잘 살고 있고요. 하여튼 우리 마음을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께 모든 거를 그냥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한 개도 없더라고요. 모든 거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행복하게, 기쁘게 정말 그 기본 여건 있잖아요. 우리 기본 여건 아시잖아요. 그걸 잘 갖춰서 사신다면 모든 사람이 건강한 모습으로 여기 와서 이런 간증하실 거예요. 그죠? 틀림없죠? 제가 노래 한 곡만 하고 내려갈게요. 제가 이렇게 조그만, 요런 소그룹에서 제가 간증한 건 오늘 처음이에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저한테는 정말 너무 소중한 많은 사람보다 더 정말 예쁘거든요. 오늘 꼭 요번 세미나에 용기와 희망 가지시고 꼭 보물보따리 꼭 갖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노래, 좋아하는 노래 한 곡만 하고 내려갈게요. 네, 박수. 예수님이 정말 좋아. 예수님이 정말 좋아.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 정말 좋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길과 진리 되신 예수, 영생 주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정말 좋아. 우리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 정말 좋아. 예수님 최고야. 얼쑤!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 이런 모습이 아니고요. 너무너무 교만하고, 너무너무 사람도 못생기고. 제 지금은요, 너무너무 주님이 책임지는 주책이 됐거든요. 여러분들도 본인의 생각과 다 버리시고 주책이 되시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책임지십니다. 박수! 네, 마치겠습니다.